네. 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아. 자, 제가 인스타로 이제 제가 신차를 구매를 했다고 이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신차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앞으로 뭐, 마세라티를 어떻게 세차를 할 거냐, 어떤 용품을 쓸 거냐, 이런 말들을 DM으로 진짜, 나 한 몇십 개는 받아본 것 같거든요? 엄청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차 출고 받고서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용품을 여기다가 쓸 건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용품을 선호해서 왜 이 제품을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차 방법은 그냥 지극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럼 뭐 이번 영상은 뭐 따로 여러분들이 막 그렇다 할 정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제 취향, 제 세차 스타일, 그냥 그게 그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아니, 두들기지 마세요, 선생님. 이 맛이 기블리를 사냐? 아니, 두들기지 마시라고요. 아, 그거 뭐, 수박이야? 그걸 왜 두들겨? 야, 나 같으면 이거 돈도 못 해주고 카트로 포르트 났어, 나 같으면. 아니, 그건 더 비싸요, 선생님. 두들기지. 아, 미친놈 아니야. 두들기지 마시라고, 선생님. 왜 수박이냐고, 이거 왜 두들겨? 아, 원래 신차 사면 다 이러지 않나? 아니, 먼지도 지금 많고 이래가지고. 요즘 미세먼지가 좀 심해가지고. 먼지가 좀 많이 앉아 있어요. 어쨌든 바로 뭐 세차를. 아, 맞다. 시계도 풀려야지. 아, 그거 미리미리 풀어놨었어야지. 그걸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물만 뿌렸는데 우선은 신차 출고 하자마자 우리 영상, 저희 새알람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신차 출고 하자마자 저희가 추천드리는 약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입혀놨습니다. 처음에 철분 제거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신차는 뭐 외제차는 100%고 진짜 피줄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치. 유리발수 바로 유막 제거를 하자마자 나지올 올려주고 노장면에도 나지올 그 셀프 유리막 코팅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차 출고받은 그 다음날 몇 시간 뒤에 바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은 좀 하지 못하고 다급하게 빨리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나지올로 일단은 전부 다 입혀놨는데 확실히 훌륭하네요. 나지올은 뭐 믿고 써도 제가 또 이게 신차가 나오자마자 이 새차는 못 참지. 아, 그러니까 그 딜러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딜러분도 그 유리막은 알아서 하실 거죠? 그래서 그냥 예,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날 바로 가져와서 코팅 먼저 입혀놔서 짱짱하네요. 여기까지. 네. 다음 작업 넘어가 볼게요. 아직 먼지가 많아, 근데. 자, 그래서 뭐 할 거야? 오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지. 일단 마스크도 좀 쓰고. 그래. 항상 여러분 프리워시 하실 때는 약품,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장갑도 가능하면 꼭 껴주시라는 거. 오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요. 뭐 할 거야? 예? 네? 뭐 할 거냐고. 휠 먼저 하려고. 휠. 우리 선생님 갈변 제거를 좀 해주시기. 아, 예. 브러쉬가 있어야겠네. 갈변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신차에서 갈변도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급해서 그냥 드레싱 먼저 내가 발라버려가지고 거의 안 나오긴 하네. 아주 미비하게 나온다 이거. 거의 없다고 봐야지 뭐. 살짝 느껴져요. 그래 오늘 그래 드레싱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랑이 안 좋은 철분을 제거해 볼게요. 아니 철분 아닌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차에게. 아, 제품은 참 그 마프라의 시데로예요. 확실히 철분 제거제는 시데로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아직까지 못 찾겠는 느낌이랄까? 철분 제거제가 잘 붙어있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자마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이게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게 철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저렴한 거 저렴하고 양 많은 걸 사서 자주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뽑아줘야 돼요. 유막 제거처럼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근데 솔직히 얘 기능이 성능이 그 시데로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는 이걸 굳이 휠에 써야 되나 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라. 아, 그래 뭐. 오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얼마나 보기 좋아. 아직 보람돌이 아직 둘둘 나온다 이게. 그 다음으로는 일단 철분이 전부 다 떨어지기 전에 구드라이드의 휠클리너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얘가 붙어 있어가지고 브러쉬질 해주기도 좋긴 좋은 건데 일단은 이 감성이 있다고 얘만의 이 뿌리는 그 감성 이거지.
이러고서 브러싱이라면 아주 진짜 이러고서 문제 주면은 이 특히 이어폰 꽂고 새벽에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약간 영화 한 편 찍는 느낌 납니다. 감성 터지고 오지고 싹 지리고 그냥 막 뭔 소리야 이게. 감성이 좋다 뿌듯하다 뭐 이런 소리지. 그래요. 아무튼 이 감성이 전 좋더라고요. 요즘 IK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변태 같나? 각자마다 막 취향이 있는 건데 뭐. 아 좋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좋은 점은 일단 철분 제거제 냄새가 좀 덜 나요. 또 덮어지지. 세정은 확실히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잘 되고 근데 단점이 이 휠이 더러워져도 더러워진 티가 잘 안 나고 깨끗해져도 깨끗해진 티가 그렇게 막 희열감을 느낄 정도로 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색이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 휠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색상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지 어떻게 보면 세정하고 딱 했을 때 그 역시 휠이 이래야지라는 그런 맛이 안 난다는 거죠. 확실히 좀 디퍼 애프터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뷰기 안 보인다. 피줄줄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냥 막 얼핏 보면 한 것 같기도 하고 차를 바꾸자. 아니 그렇지 좋아하던 차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며 제 꿈 진짜 정말 드림카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라 조금만 더 타보고 그렇게 조금만 더 타보고 네, 그리고 그렇게. 다음 타이어 닦으러 가볼까요? 네네 프리온 씨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네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성능이 좋다 생각한다. 성능도 좋고 일단 진짜 안정된 좀 인증까지 맡아놨잖아. 그래서 사실 이 나브 코스메티카 라인업의 프리머스나 3PH 방법 세 차를 저는 진짜 생각 그 이상으로 굉장히 선호를 해요. 비를 맡던 안 맡던 3PH를 하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뭐 그냥 세차 한다고 하면 누가 하는 것 같아. 이제 3PH 안 하면은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안 하면 허전한 느낌? 좀 괜히 불안하고 얼룩이 눈에 분명 보였던 것 같은데 막 좀 아주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좀 단박이들이 좀 심해가지고 3PH를 굉장히 좀 선호한다는 거. 세종역 쪽에서는 솔직히 마프라 회사를 이길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아직까지 생각해요. 일단 뭐 3PH 세차 방법은 이미 뭐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설명 안 드리고 장면만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음악 한번 좀 감상하시면서 구경하시기 바래요. 그래요. 밑에들이 좀 뭐야 미친 새끼 아니야? 야, 이거를 너한테 진짜 한다. 아이, 그럼 안 되죠. 절대 여러분 차를 아끼고 싶으면 절대로 아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예, 근데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냥 혼자 할게요. Wow, yes I'm in the designer. If I see her then I got her, bro. Yes I am a dog with these diamonds on my collar and that's why I got your girl head banging so they calling me Nirvana. No I'm not her daddy but she calling me her papa. 근데 나지올의 확실히 비딩은 진짜 살아있네. 오랜만에 다시 발라봤지만 확실히 얘는 감동을 뭐 발릴 때마다 감동을 주네요. 진짜
전문가 용 같지 않습니까? 그 코팅제가 좀? 작업성도 쉬운데 이 정도 퍼포먼스면 돼요, 진짜? 아,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날 우선은 이게 크롬 부분도 많고 이게 첫 세차다 보니까 일단 막 원래 더클레스 제니스를 발랄라 했어요, 그래핀을. 근데 일단은 그 전날에 비 온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작업성도 좀 그럴까봐 아, 쉬운 걸로 가자. 어차피 같은 유리막 계열이니까 쉬운 걸로 가자 해서 나줄로 갔는데 역시나인가 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거. 우선은 저희가 드라잉을 하고 왁스부터 시작해서 어떤 코팅제를 이제 올릴 건지 본격적으로 한번. 코팅제를 또 해? 그냥 드라잉한 건 아니었어? 여러분 이게 맨 처음 유리막 코팅제나 뭐 그래핀 코팅제 그러니까 도장면에 쫙 맨 처음에 달라붙는 뭐 나노미세나 뭐 뭐야 그래핀, 세라믹, 유리막 등등이 맨 처음에 깔려있고 그 위에 이제 고체왁스나 혹은 관리제를 올려주면은 더 좋겠죠? 코팅층이 아무래도 네일링을 하면은 더 좋아지는 건 알지. 그래서 근데 굳이 오늘 해야 되냐 이거지. 오늘 나 세차 진작에 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 찍는다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아 뭐 지금 마음은 일주일에 10번씩 세차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아 하긴 뭐 먼지 앉아있는 거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데 밤에 잠을 못 자. 어우 막 그럼 차를 타고 다니지 마. 어우 잠을 못 자 막 먼지 앉아 이제 꽃가루 날린데 어떡해. 아니 차를 타고 다니지 마 그러면. 어우 막 스트레스 받아. 자 우선은 도장면 코팅을 하기 전에 타이어 드레싱 먼저 좀 해줄 거예요. 이게 일단은 좀 드레싱제가 좀 굳어야 주행했을 때 좀 튀는 현상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저는 타이어를 이 제품 저 제품 다 써봐도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저렴하고 국산이고요. 튀는 것도 없고 광도 좋고 발림성 좋고 지속력도 오래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매트한 광보다는 저만 막 블링블링한 광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드레싱제 많이 써봤는데 그래도 이게 가장 낫더라. 무난하고 가장 아 뭐 바르지 하다가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저것도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결국에는 림피오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돌고 돌다 다시 왔지 뭐. 솔직히 너무 잘 만들었어. 그건 맞지. 가격도 9,000원? 12,000원? 12,000원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토그룸이 갔을 때 페페 형이 알려준 건데 브러쉬로 드레싱 하면은 감성 오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타이어 어플로 사용하다면은 타이어의 틈새에는 드레싱제가 잘 못 들어가요. 근데 브러쉬로 하면 틈새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가지고 편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해볼게요. 틈새까지 할 수 있고.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이 틈새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싹 이렇게 해주면은 아 거품이 일어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 좀 버릴만한 브러쉬가 생겼다 했을 때쯤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이것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작업을 저는 마저 하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제 차량에 유리막 코팅제가 뭐 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카나다 왁스 계열인 타이어벨의 쇼카 왁스를 올리려고 합니다. 아 쇼카 유명했지 아, 요즘 이게 진짜 자꾸 홍보는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진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새 차 유튜버인데 좋은 왁스를 찾잖아요? 그러면 제 차에 시공한 지 몇 번 안 돼요. 항상 그 코팅제를 결국엔 벗겨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올리거나 해서 뭐 2회, 3회 이렇게 레이어링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고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뭐 발라도 된다고 하니까 첫 차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참고하실 점 그래핀 왁스는 아닙니다. 그래핀 왁스가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볼 대표님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국내에 있는 모든 원료 자체가 전부 다 품절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다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래서 품귀 현상이 최근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제 일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핸디샵에 이 핑크색으로 된 이게 핑크샵이라고 하시라고? 핸디샵에 요 제품이 진짜 좋은 건데 와 쇼카가 그 파이어볼 그 그래핀이 더 많이 나갈 줄 몰랐다. 근데 기회 되면 나중에 꼭 써봐라 해서 제가 또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지만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쇼카 왁스는 써봤으니까 아 쇼카 그래핀 왁스는 써봤으니까 오늘은 핸디샵에서 써보겠습니다. 이게 아. 더 훨씬 광도도, 채색도, 그다음 비딩도, 시팅도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성은 똑같고 이거를 일단 추천을 해주셨다는 거 아니야? 향도 똑같아. 그러네. 확실히 뭐 작업성은 뭐 발림성도 나쁘지 않다. 발림성도 여기 비었어요. 여기 또 안 하세요? 아 차, 아 나 도와주게 됐지? 예.
이게 거의 T1 등급의 이제 카나우바박스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완전 블링블링한 그 광도가 나온다 그래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근데 기블리 차량에 보면은 펄들이 굉장히 좀 잘 박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말에 이제 뻥이 가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한 거거든요. 한번 바로 걷어내 볼게요. 지금. 그래요. 여기 타월 입고.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도와주시네. 아유. 이거 끝나면 뭐 소고기라도 사주겠지 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었어? 사 드릴게요. 사줄 거죠? 사드릴게요. 소고기. 네. 소주도. 예? 소주도. 소주도. 소맥, 소맥. 소. 네, 그래요, 그래. 예, 사드릴게요. 이런 이렇게 하면, 어, 내 작업은 뭐? 작업은 또 좋습니다. 말림성도 좋은데 이게 닦을 때도 진짜 그죠? 그 얘가 슬립감도 더 좋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광도 차이 벌써 나네. 카메라로는 나오나요? 와, 펄 살아나는 거 봐, 이거. 와. 야, 좋긴 좋네요, 진짜. 에? 아, 에? 글쎄, 슬립감은 글쎄다. 슬립감은 진짜 모르겠는데,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좀 손이 저건가? 슬립감은 모르겠네요. 쇼카라는 이름이 괜히 명칭이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러니까. 이러니까 쇼카라는 그 단어가 붙을만 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자동차 전시회장 가서 달려져 있는 그 코팅제 느낌 나요. 바로 여기에 잭스왁스 바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근데 비딩이 깨질까봐 못 바르겠어요. 그냥 광만 본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치. 광도만 생각한다면 슬립감도 그게 좀 있잖아. 그치. 아, 확실히 이쪽 도장면은 약간 탁한 느낌이 있는데 저쪽은 그러니까 짙어진 느낌보다는 진짜 반짝반짝한 느낌이 엄청 강해요. 펄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느낌이 이런 건데. 어우 진짜 근데 좀 차이 크다. 여기 코팅제가 발려져 있는데도 좀 느낌이 나네. 확실히 발림성도 그냥 제가 처음에 좀 많이 발라놓기는 했는데 오래 지속돼요. 그냥 쭉쭉 계속 나옵니다. 계속. 어플에 묻어있는 거 그냥 쓰는데 많이 안 써도 되겠다 이거 진짜. 아, 조금만 발라서 사용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파이볼거는 굳이 많이 발라봐야 그냥 약품만 많이 더 걷어낼 뿐이라. 오늘 날씨가 이제 덥다. 이제 봄이야. 봄이 찾아왔으니 봄이. 봄이 아니라 여름으로 건너뛴 것 같아 지금. 그런 느낌이긴 해. 요즘 우리나라 항상 극단적이야. 너무 춥던가 너무 덥던가 뭐 좀 적당히가 없어 아주. 요새는 마세라티 차량이 이렇게 마세라티 삼지창 마크도 있고 크롬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어 아가미 이 부분도 지금 크롬이고 밑에 영어도 이제 크롬이고 휠도 있고요. 그리고 엠블럼 마크도 그렇고 지금 이 삼지창도 거의 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롬 전용 코팅제를 입혀주는 게 좋아요. 근데 꼭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크롬에도 코팅되는 어떠한 코팅제 입혀줘도 되는데 왜 발라주냐면은 이게 아이언아머를 사용할 건데 아이언아머 이름 자체가 그냥 여기다 코팅하면 되겠네. 근데 뭐 일반 코팅제랑 딱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가 휠에도 사용 가능하고 엠블럼에도 사용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열에 강해요. 보통 그래서 휠 코팅제를 사용하는데 그걸 왜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열 때문에 쓰는 거예요 보통. 크롬이 열받기 쉽고 휠도 열이 당연히 그냥 발생되는 곳인데 얘를 사용해주면 일단은 지속기간이 오래갑니다. 열에 일단 강해요. 근데 일반 코팅제를 바르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금방 코팅이 죽어버리겠죠. 날아가거나.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써봅니다. 구독자분들이 이거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꼭 써보라 그래가지고 처음 써보네요.
그 일반 기존 너가 전차량이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쓸데가 없었지 이번에는 이 단지 이 삼지창 요거는 그냥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예. 도장면 다 필요 없어 요거. 도장면. 아이 언니 요거. 아니. 예. 알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뭐라 했어요? 도장면도 일단. 에이. 일단 뭐 사용 방법은 그냥 갖다 뿌린 다음에 닦아주라고 하는데 솔직히 요거 뿌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막 얼룩 나올까봐 타월에다가 뿌려보고 닦아볼게요. 약간 거품이 일어나네. 그죠? 너무 많이 뿌렸나? 와, 발라놓으니까. 와, 여기선 티 발라 많이 못 느끼겠네요. 별로, 뭐 느껴져요? 뭐 좀 더 반짝거리는 거? 이미 반짝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반짝거리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된 거예요, 지금? 네? 다 했어요? 아, 예, 많이 잘 신경 썼어요. 아, 그래요? 별로 이렇게 못 느끼게 써가지고. 그래도 관리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입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만 좀 지랄 좀 하세요. 고생했어요. 네. 나 곧장 싸러 갈게요. 예, 안 가셨어요?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네. 그래서, 휠에다가 좀 사용을 해볼게요. 티가 일단은 별로 안 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아, 이 휠이 관리가 더 티가 안 나는 휠이, 아, 그런 색이라. 아, 진짜 색은 안 보인다. 아, 좀 반짝거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엠블럼이 사실 좀 뭐 한 이 차에 한 80% 간지를 먹어줘가지고 엠블럼을 닦아준 것도 있는데 원래 휠 코팅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 막 발생하다가 분진이 이런 구석에 끼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분진이 여름이나 뭐 아무튼 열을 계속 먹게 되면 그 분진이 굳어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 브러쉬질을 하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것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정말 눌러 붙어버린 분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휠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팅이 되어 있으면은 방울성, 특히 뭐 바닥에서 튄 물도 그럴 것이고 안에서 나오는 분진도 그럴 것이고 물만 뿌리면은 좀 깨끗하게 일단은 잘 씻겨나간다는 거, 셀프 클리닝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렇게 발라놨을 때 번들번들하다는 거. 근데 제 차량 가지고도 그거를 보여주기 너무 어렵겠네요. 우선은 전부 다 작업을 해놓고 물을 한번 좀 더 뿌려볼게. 자, 세 차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확실히 왁스하고 휠 코팅이 이거 물건 맞네요. 휠이 광이 나, 도장면도 아직 그렇고. 제 차가 바뀌면서 이 세차 방법도 지금 바뀌고 용품도 조금 바꿨거든요. 근데 하나는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파이어볼 대표님 추천해주신 거 써봤는데 물건 맞습니다. 이거 휠 코팅도 블링블링해요 이거. 성능 괜찮다. 이제는 뭐 새알람이 추천하는 제품도 좋지만 확실히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것도 좋아. 아직 우리가 안 써본 제품들도 많고 그렇지. 각자의 그 보는 그 시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의 추천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광도는 진짜 그 신차 이상의 그 감동을 줍니다. 진짜. 아, 광도는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아, 물 안 쓰면 안 되냐? 어렵게 작업했는데? 물을 근데 써보긴 해야지. 비딩이 얼만큼 나오는지. 다음에 또 이게 바르면 되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쓰면 안 되나 해서. 안 된다고. 아, 근데 진짜 크롬 손잡이 여러분도 빛. 아저씨! 헤이! 아니 진짜 달라요? 좀 잡아보세요. 진짜 달라. 많이 달라. 지금 이 마세라티 엠블럼도 오늘 조명도 확실히 전시회에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엠블럼 이렇게 보면은 빛이 막 따라서 움직이는 엠블럼이. 아까 선생님이 엠블럼 잘하라고 그치, 해가지고. 그치. 와. 홀리.
확실히 비딩하고 휘팅은 말할 것 없이 좋네요. 아니 휠코팅 이거 좀 괜찮네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휘하고 휠코팅이 잘 되게 잘 된 게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 이제 처음으로 분진 많이 나오는 차를 처음 타봤는데 어우 괜찮네. 아니 자꾸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그렇고 잠시만요. 또 이게 시간에 이게 확실히 제품 자체가 비딩이 좀 고급지게 떨어진다 해야 되나? 좀 우아해. 뭔가 이 차량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비딩이 되게. 아, 그렇지. 근데 도장면이 상태가 좀 좋아서 더 잘 나온 것 수도 있겠지. 아무래도 신차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 뭔가 진짜 되게. 그리고 내가 시럽게 떨어져. 확수는 거의 다 내가 발라줬잖아요. 아, 맞네요. 에어 브러스트가 진짜 기가 막혀요. 에어 한 번만. 잠깐만 풀어볼게요. 에어 브러스트 때가. 그냥 전진샷으로 잡아주세요. 사실 일단 비딩 슈팅이 좀 좋은 게 좋은 제품이 에어를 쌓아주고 드라이브 하기에는 진짜 아까 옆면 썼을 때도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게 용품 리뷰가 아니잖아. 용품 리뷰는 아니지. 아무튼 좋네요. 좋네요. 근데 이 조합 괜찮다 진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쇼카 이왁스를 3번 정도 레이어링 하면은 진짜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해보려고. 처음으로 차 관리를 좀 옛날 그 마음 그때처럼 좀 다시 하려고. 좀 너무 테스터카로 쓰고 있어가지고 맨날 차를. 그래. 아무튼 열심히 한번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3회 레이어링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너 마음대로 안 돼? 알고 있지? 그렇긴 해요. 이게 또 제가. 촬영을 해야지 이걸로도. 제 능력,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뻐해 주셨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좋은 차도 한번 좀 타보고 또 나름 이제 자동차 유튜버인데 그치 여러분들 덕분에 얘기 해본 거니까 뭐 얼마든지 이 차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가끔 뭐 내가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혹은 내가 오늘 여자랑 소개팅 있다 하면 전화 주세요. 차 빌려드립니다. 농담입니다. 절대 사절. 아, 오늘 간단하게 뭐 이게 브이로그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런 정보 없는 뭐 헛소리가 좀 가득한 저희 나름의 그냥 대체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나 마세라티 샀다라는 자랑하는 영상. 자랑보다는 잘하겠잖아. 되게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아니, 그러니까 난 안 할라 했어. 근데 아니 사서 좋잖아. 괜히, 어쨌든 괜히 욕 먹을까봐 뭐 막 그럴까봐 안 할라 했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뭐 이 차를 타볼 수 있게 됐어요. 제 꿈을 한번 이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그렇죠. 항상 저희가 하는 거에 비해서 과분하게 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쁜 차 좋은 차 타고서 자동차 유튜버답게 또 좋은 차 여러분들도 그냥 타 보면서 정말 많은 일을 좀 해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보는 새하람을 되도록 할 거예요. 이 차 타고서 막 영업도 다니고 뭐도 하고 그냥 뭐 좋은 일도 많이 하러 다니고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차도 이제 테스트카로 또 써 막 거품돌하고 자동세차도 들어가고 막 철분제거제 부어놓고 한 3일 방치해놓고 뭐 다 해보는 거야 이걸로. 싫어? 어? 싫어? 아니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데 싫어? 아니요 뭐 하면 아니지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너는 이 쇼카왁스를 3회 레이어링 할 때까지는 소고기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양주로. 아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 멘트를 좀만 좀 잘 쳐달라. 아 그렇구나. 말을 이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짧게나마 저희가 쿠키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광두 영상도 이게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광두 영상까지 보여드릴 수가 없지. 광두 영상을 마세라티 처음 사고서 처음 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영상을 좀 남겨보겠습니다. 광두랑 이 짤막한 쿠키 영상 잠깐 보러 가시죠. 휘리릭. 괜찮은데? 괜찮았겠지? 괜찮았죠. 뭐 괜찮다는 거야 지금 촬영장 그러니까 왜 애를 그렇게 가르치니. 휘리릭. 이제 마지막으로 쉐보레 크루즈는 마지막 일을 오늘 기부로 하고 제 기블리는 오늘 드디어 새하람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마이크 좀 작년 겨울이었었죠? 지금 3개월 지났어요. 딱 3개월 차 정도? 한번 기부를 했었던 곳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
기부 물품들을 또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기부를 하러 왔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기부도 많이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또 지속이 될지도 모르고 저번 기부 때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가 봐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나마 새알랑은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또 이렇게 다른 데다 또 나누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술을 안 먹으면 돼. 아, 그렇죠. 뭐 몇 번 안 먹고. 특히 너 이 새끼야. 특히 이 새끼야. 술만 먹으니까 네가 맨날 배 나온 거 봐. 이거 술 배. 야, 살이 조금 찐 거지 이게. 항상 이렇게 자동차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관심과 또 사랑으로 또 항상 좋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못해도 좋게 봐주시고 잘해도 좋게 봐주시고 그냥 어마둥둥 내 새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더 뭐 자신감도 붙고 더 잘하게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이 차량 가지고도 오늘 처음 일로 뭐 기부를 했지만은 앞으로도 이 차량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도 꼭 가슴 깊이 좀 새기고 항상 여러분들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눌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받은 것만 아니고 저희가 받은 만큼 저희도 다른 곳에 많이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거 진심이 아니어서 말이 꼬인 거야.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흘러내릴 뻔해가지고. 아무튼 항상 받기만 하는 새알람이 아니라 항상 나눌 줄 아는 새알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광도 영상 보러 가실게요. 아 진짜 안녕.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Yeah. Huh.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You know we the ones that ready for whatever. We gon' have to show 'em something, man. Let me see them hands up all the way front back. You don't understand that I'm doing what you can with no cap. Huh. This is the return of the one. You ain't see 'em coming. You just heard drums. They've been ready for the battle. Any person that comes got the weight of the world on 'em. Yeah, they're too strong. I might have been down, not out. It's on sight, you gon' figure that out. And I might have been down, not out. Only one thing I gotta know now. So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Yeah. Are you ready for the huh?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You know we the ones that. Let me see them hands up all the way front back. Yeah, it's the comeback.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Now I see you with your bad self. If you into taking L's, then I can't help. I'll be the self-made champ, look at my belt. I built this all from the ground up, this all by myself. Y'all know this is the return of the one. You ain't see him coming, you just heard drums. They've been ready for the battle. Any person that comes got the weight of the world on them. Yeah, they're too strong. I might have...